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 몇 분들에게도 이 실시간 예배를 알려드렸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그 외에 미국에서도 또 우리 교회 관련이 계시는 분들 연락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더라고 하면 왕 중에서 다윗왕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이제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옥의 티처럼 몇 가지 실수 있었고 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왕의 잘못된 이 한 사람의 판단 때문에 다윗왕 자신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고 그가 다스리던 전체 나라 또 국민들까지 많은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지요. 그래서 불과 사흘 만에 그의 백성 중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 다윗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온 세상은 우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금 400만 명 이상이 이 폐렴에 지금 감염이 되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해도 140만 명 정도가 감염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를 보니 오늘까지 보니 거의 9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물론 노인도 있었지만 청년도 있었고 또 어린 아이까지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또 목숨까지 잃은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또는 좌절하고 혹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 잘못된 판단, 그의 결단으로 인한 그리고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닥쳐온 이 무서운 질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총애를 했습니까?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그 서포트를 받으면서 막강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많은 땅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라가 크게 부강했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성례한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전리품 있잖아요. 뭐 땅도 땅이지만 많은 재산도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 왕이 쓰고 있던 왕관까지도 다윗의 손에 들어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 아주 충신이었죠. 요압이 암몬이라는 그 이웃나라 성을 함락을 시켰는데 그때 그 암몬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금으로 된 번쩍번쩍하는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왕관이었습니다. 그 금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다. 아주 엄청난 그런 재화의 가치가 있는 왕관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전리품들이 다윗의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함락한 도시의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줍니다. 나무도 패주고 물도 길러주고 노동도 해주고 톱질도 해주고 또 도끼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공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고 또 교만해지기 쉬운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승리에 그 도취되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좀 더 넓은 땅을 좀 더 많은 지역을 또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신하였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했죠. 우리나라 지금 유대나라에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전쟁 계획을 세워서 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태도, 다윗의 생각, 그의 교만한 마음을 위해서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어떤 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군사의 힘을 파악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생각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동기가 좋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한다 해도 복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2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어요. 동기가 이 사탄에게서 왔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악한 영이잖아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아주 간교합니까? 다윗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일에 다윗이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회방자입니다. 이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게 하는, 대적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되면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성도의 삶이 그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방을 받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 얼마나 좋은 낙원이었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야, 참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웠을 거다 그런 생각 잠깐 들더라고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하고 평화롭고 그 좋은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주셨는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어느 날 충동을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보아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 탁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참 지혜롭거든요. 사람보다가 더 지혜로운 그런 아주 꾀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좋아 보였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 그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생각해 보니 야, 이렇게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강한데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번엔 좀 더 강력한 첫 이웃을 또 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 속히 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신하에게 인구조사를 부탁한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은 것이죠. 다윗의 눈에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은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일을 막는 회방자이기도 하죠.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쉽게 넘어갔던 그 이유는 교만한 시험에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잖아요. 다 잘 됐잖아요. 전쟁에도 이기고 백성도 잘 다스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 잘 되니까 성공의 대로를 가고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다윗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생각에는 아, 잘 됐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를 하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승리의 공을 자신의 전략 또 군인들의 그 잘 싸운 군인들에게 그 공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우리 군인들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긴다. 또 숫자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쟁에서 더 많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군인만 더 많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력을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때 로마 제국이 큰 유럽을 다스릴 때 그 군인들이 막강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된 것은 군인들이 없어서 멸망된 것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적어서 아니었어요. 전 유럽을 차지했었지만 결국은 그들, 그건 로마도 쓰러지고 말았는데 그것은 군인의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군사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군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요압에게 숫자를 파악해보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지금도 사탄은 사방 다니면서 성도들의 약점을 찾아서 계속 충동을 하려 하고 또 유혹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일 다윗이 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사탄이 아무리 충동해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 제가 이 좀 더 땅을 넓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의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군인들한 숫자 해버리 이렇게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충동을 받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어떤 일을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는 하나님께 의논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상의해 보면 때로는 아 우리 생각이 짧았구나 내 생각이 그것이 옳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때 그 결과가 좋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에 가장 좋은 그런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어리석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리석다고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런 큰 일을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다윗은 결코 인구 숫자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 생각으로 내초 어떤 충동으로 일을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죄하시는 사탄의 충동을 받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의지하고 또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막강한 군대의 숫자, 무기 또 어떤 자기의 전략 이것을 더 의지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얼마나 우리 군인들이 힘이 센가 이걸 이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잖아요. 국력을 가늠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합니까? 한때 가장 핵무기를 많이 가졌던 나라가 저 소련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유럽 쪽을 향해서, 서유럽이죠, 또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핵무기를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한 나라가 강하다는 것은 무기가 많다고 아닌 것입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나갔잖아요. 무역의 뭐 양이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무역을 많이 하고. 한 분인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한부선 선교사님, 헌터 선교사님이 한 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랜만에 이제 그 선교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에 이제 은퇴하고 들어가셨다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이제 연세도 많고 그가 평양에서 태어났고 선교사의 아들로서 한국에서 성장하고 물론 대학은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그래서 우리말도 잘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래 어려울 때 일제치하 때 그 다 눈으로 본 분이잖아요. 가난한 거 6.25 사변 다 본 분인데 이분이 오랜만에 이제 은퇴하고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나와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경부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가득 메워서 큰 차들이 끊임없이 막 달린 것을 보고 그는 감탄한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느끼죠. 우린 뭐 당연히 뭐 고속도로 놓였고 뭐 차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 정도만 알았지 그 비교를 우리는 잘 못한. 이분은 그걸 딱 비교를 하고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놀랐다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화물차들이 많은 물자들을 싣고 오고 가는 것을 볼 때 한국이 이제는 지난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어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뭐 지금도 얼마나 한국의 뭐 방탄소년단 세계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고 뭐 한국의 그 능력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도치가 돼서 야 우리나라 이제 강하다 강해졌다 우리 잘 산다 이렇게 만일 우리가 거기에 도치하고 거기에 우리가 교만의 시험에 빠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보세요.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제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니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저 이방 나라 골리앗 저 장군에게 우리가 이렇게 떨 수 있겠느냐 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는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보니 아직 몸이 왜소하고 더 어리고 이래서 그냥 뭐 발에 끌립니다. 그 칼 뭐 어떻게 찰 수도 없고 뭐 들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아 저 이거 입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것이 평소에 사용했던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 몇 개를 호주머니 놓고 그 적장 위대한 장군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하고 경험이 많은 저 적장 골리앗과 1대1로 붙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잖아요. 결국은 완전히 완성을 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이 지금은 그만 그 믿음, 하나님 의지했던 그 신앙, 지금은 다 그만 잃어버리고, 아,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 명이 되느냐 한번 숫자해보아라,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훌륭했던 믿음이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종종 우리 이런 경우 보잖아요.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분이 세파에 시달리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좋은 믿음을 지금 많이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군사와 그 힘으로 이기려고 한 아주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었죠.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죠. 다윗은 숫자를 중히 여겼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정면대치가 되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옳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 생각에는, 야, 다윗 생각이 옳겠다, 일단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보다도 말과 병거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말과 마차를 타고 달려가면 적군들이 다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좋은 병거와 무기로 무장하여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유다왕 아사라는 왕이 있었죠. 이 아사왕은 역시 전쟁을 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병거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무기가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저 적군이 굿사라든지 룹 군대, 이쪽 적군의 그 연합군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 아사가 전쟁에 건 건 아닙니다. 저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막아야 되는데, 아사의 왕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수도 적고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나이다. 붙였다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자, 아사 왕이 군대가 많아서 저 구스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숫자가 많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드온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디안과 싸움을 했던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에 이제 군인들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적군은 참 메뚜기 때처럼 엄청나게 많았어요. 메뚜기 요즘 지금 저 아프리카 저 지금 중동 지역에 메뚜기 좀 난리잖아요. 메뚜기 한번 뜨면 완전히 구름같이 숫자가 많아서 태양빛이 가리워지고 한번 앉으면 그 농작물 완전 초토화되는 엄청난 숫자, 많은 숫자 메뚜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 구서의 저 상대방의 그 숫자는 메뚜기처럼 많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이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많으면 낙타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군인들이 메뚜기처럼 많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기도원의 군대는 3만 2천 명 다 해버려. 그러니 이거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건 뭐 힘의 균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자, 이 군인들을 이제 좀 추려야 된다. 어떤 사람을요?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쟁이 겁이 나서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돌려보내라니까 3만 2천 명도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빠져나가니까요. 이게 남은 숫자는 만 명밖에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어요? 한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지요. 이들도 많다. 좀 더 줄여라.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줄입니까?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저 물 있는 물가를 데려가라. 물가 들어갔죠. 땀을 뻘뻘 흘리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목이 마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막 손에 떠서 이렇게 마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를 물에다 박고 마신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저들 중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따로 모아라. 모아는 게 300명이었어요. 300명 얼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됐다. 이제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달라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결과 300명 군인을 가지고 메뚜기 떠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약대를 거느린 저 군대와 싸웠는데 결국은 일방적인 승리가 기도원 군인들에게 돌아왔어요. 물론 전쟁하지만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한 거죠.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숫자, 군사의 어떤 장비의 우수함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머리수를 헤어서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믿음에 굳게 선 사람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교회가 연단 시련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주실 것이고 남겨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선택? 이제 네가 이와 같이 군인들의 숫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으니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네가 그 중에 하나를 잡아라. 그 선택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니
자, 어느 하나도 약한, 뭐 적은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한 가지는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서 백성들을 줄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3년 동안을 굶어야 되고 또 흉년을 겪어야 되는, 자, 얼마나 그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도 답답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완전히 적군에게 패배하여, 네가 인구조사를 했지? 그렇지만 그거 하지면 안 돼. 패배를 하고 3개월 동안 패배를 하여 도망을 다니고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닐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요. 한때 온 천하를 떵떵거리며 다스리던 자기 왕이었는데 적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숨어 쫓겨 다녀야 되는 것이 석 달 동안이라, 이것을 선택을 할래. 세 번째는 기간 짧습니다. 3일 동안 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원역, 전염병입니다. 요즘 저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덮쳐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을 것인가.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어느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어요. 3년 동안 흉년을 겪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석 달 동안 쫓겨 쫓겨 다니는 것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도 왕으로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다윗은 고심 끝에 그래도 내가 이왕 징벌을 받는 것이라면 전쟁의 고통을 받거나 흉년을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질병,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죽음의 천사가 사흘 동안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니면서 막 병을 퍼뜨리는데 걸리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알아서 꽁꽁 앓고 사흘 동안에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 여기에 이렇게 인구 많은 미국에 지금 사흘이 아니죠. 벌써 지난 뭐 1월부터 따지면 1, 2, 3, 4, 5, 약 5개월 정도에 지금 죽은 자가 지금 한 9만 명, 어제 오늘 보니까 그 정도인데도 지금 야단이잖아요. 뭐 가게를 닫아라, 뭐 비즈니스를 스탑해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뭐 집안에 머물러라, 온갖 지금 규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옛날 다윗시대 때 인구도 이렇게 많지 않은 때에 불과 사흘 만에 7만 명이 막 죽어나갔으니, 이게 미국도 지난번 보니까 저 뉴욕에 뭐 하루에 뭐 수백이 막 죽어나가니까 장례식장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시신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막 트럭에 넣어가지고 방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저 섬에다가 집단으로 막 합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이 넓은 땅, 큰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옛날 다윗 시대 때는 뭐 장비가 뭐가 있겠어요. 다 손으로 그 땅을 파야 되고, 그런 때에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으니 이것을 다윗이 목격을 해야 되고 자기 백성이 막 쓰러진 것을 봐야 되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어져서 용서해 주십시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으로 돌아서고 양을 대신 잡고 이 백성들이 죽을 그 죄를 양들에게 막 전가시키는 거죠. 양들이 막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양들이 다 받은 것이에요. 양, 그 다윗이 막 양들을 잡게 했거든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양들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막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가 칼을 거둡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 사건에서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외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리심을 당하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늘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받으신데 그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딘고 하니 오른 안에 타장마당이었어요. 오른 안에 타장마당은 어느 곳인가? 그것은 뒤에 훗날 그 다음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고 바로 그것은 더 올라가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제단입니다. 여기서 뒤로 이제 훗날을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로다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 그 골고다에서 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노가 이제 풀려지게 되고 죽음의 천사가 칼을 거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심을 이 사건에서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상당한 목숨의 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다윗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대가 없이 제사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600세겔을 많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 가치로 따진다면 수십만 달러가 넘는 그런 엄청난 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크다. 그 값을 다윗은 다 이렇게 갚음으로써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멀리하고 죄사함과 은총을 받는 성도로서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거저 하신 것이 아니고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주심으로 바침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계적인 염병, 질병을 보면서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땅에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이 피뿌려 구원하신 이 세상이 더 이상 저주의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으니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갔지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